창이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터드가 끼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요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터드를 꼽는 부분들은 지지할 수 있게, 스터드에 소켓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뒤쪽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전체가 다 가죽이고, 그 다음 여기가 가죽으로 패치가 또 처리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급 구두를 보시면 일단 뒤축에 그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뒤축 같은 경우에 여기 바닥 말하는 건데 요 아웃솔 플레이트에 여기가 단단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고급 그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의 신발에 뒤축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신발을 신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SG 모델이기 때문에 불편한 요소가 아예 없진 않겠죠. 예,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웬만큼은 쓸 수 있는 거다. 보면 이 소켓이 보이시죠? 뒤쪽에 있는 요 동그란 캡 보이는 안쪽에 두 개가 바로 잘 알고 있는 그 이 SG 스터드를 끼우기 위한 소켓이에요. 고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인솔은 그래도 현대적 인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터드에서 전달되는 그 뭐라 그러죠? 스터드 앞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도 보면 아주 옛날 스타일이죠. 예, 옛날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퍼와 상표 보이나요? 어퍼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결합시키는 방법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스티칭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쫙 스티칭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 가죽 자체는 굉장히 하드한 가죽이에요. 여기가 하드한 가죽인데, 사실 가죽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휜다고 하더라도 부러지진 않죠. 그건 장점이지만 이제 물이 스며들면 문제가 돼서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수분 흡수리.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런 패치를 붙이는 거는 전부 요 조그맣게 점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얇은 못을 이렇게 신발에 넣고 때린 거예요. 작은 못들을. 그렇게 해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총체적 무게는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죽 패치를 대고, 가죽을 대고,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끈이 들어가는 부분에 요 그 고리, 신발끈 고리를 쇠로 만들어서 얇은, 이것도 알미늄 계열일 거예요. 그런 걸 사용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판투폴러 때 말씀드렸나요? 여기에, 저희 집 뒤쪽에 이 공장에 있었다고. 이거 만드는, 평생 이거만 만드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축구하고, 가죽의 덧댐. 기본적으로도 이 가죽 덧댐 같은 경우는 아마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였을 거예요. 신발의 구조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두를 만들던 사람들이 왜 축구화를 쉽게 만들 수 있었냐 하는 건데, 뭐 판토폴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코블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두 재화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두 만드는 그 사람들이 스포츠 신발에 뛰어들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 축구화가 1820년, 30년, 40년 뭐 이럴 때, 제가 입고 있는 에버튼이 1878년에 생산을 했거든요. 1878년. 제가 히샬리 형을 좋아해서 요새 에버튼 클리맨인데, 1878년에 창단한 에버튼 같은 경우, 그전에도 물론 축구를 했었고 축구팀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축구할 때 신는 신발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석유의 추출물 기반으로 하는 그 뭐죠? 그 우레탄 소재, 플라스틱 소재들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이런 신발에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무 같은 거는 충분히 사용되지만 일제. 그래서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자기들이 신발을 기존의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던 방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고, 지금은 여기가 알루미늄이지만 당시는 스터드도 여기를 그 못으로 박아 넣어서 여기를 딱딱딱 때려 넣어서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소재는 역시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단한 압축으로 되어 있는 가죽. 여기 굉장히 단단한 가죽이거든요, 이게. 단단한 가죽 아니면 나무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신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스크루의 길이가 예, 스크루의 길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말하는 요 부분인 나사의 길이. 요 나사의 길이만큼 만약에 못을 쳐 넣는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나사 못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스터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사실은 경기가 격해지고 그랬을 경우 힘이 더 많이 받게 되면 나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서 그 이 스터드를 고정시키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어지거나 하면서 스터드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가죽 같은 거를 만들고 그라운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달아 없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 이 축구화들이 지금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가죽을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나 어퍼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그 고퀄리티 하이퀄리티의 가죽들이 점점 가죽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가죽. 가죽이 새롭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소재를 어떻게 가공했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그 가죽의 질인데 제가 그 판토폴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가죽의 양쪽을 이렇게 비춰보면 가죽이 소에서 나온 가죽이냐 아니면 다른 가죽을 서로 결합을 시킨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사실은 소가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뭐 긁거나 하면 상처가 남듯이 동물 같은 경우도 모기한테 물리거나 하면 거기에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실제 좋은 소의 가죽을 하나 딱 건져내면 거기에 모기에 물린 자국 아니면 다른 해충에 물린 자국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난 상처 자국이 있으면 고기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거나 이러면 잘라내서 그 부분을 없앤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거나. 그런데 대개 그냥 보통 저가의 운동화를 할 때는 그런 것보다 크게 고려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피 코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려지니까 모기가 물린 정도는 가려질 수도 있죠 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 거 그렇고 대신에 가죽이 밀렸거나 가죽이 이놈의 소가 뭘 장난치다가 다쳐가지고 흉터가 남았다 그러면 그런 또 실제로 가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죽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워터 리플런트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발수를 잘 하느냐 그리고 수분 흡수율을 낮추느냐 하는 그런 가공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 천연가죽 축구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는 뭐 스티칭 대신에 본딩 처리를 함으로써 스티칭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런 축구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축구화의 단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축구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축구화는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걸 기초해서 옛날에 이런 신발들을 신었을 때 착화감과 이게 SG 모델이니까 최근에 나오는 제품의 SG 모델과 비교를 해서 착용을 했을 때 무게를 제외하고 발에 전체적으로 전달해주는 핏감, 착화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 제품이라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의 무게가 270-290g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파 문디알만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서 코파 문디알의 후예로 불리는 코파 20.1, 20+ 이런 모델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무게상의 이점은 있긴 하지만 착화감상에서 아니면 실제 아마추어들이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 편한 정도 그 다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소재가 똑같으니까 뭐 기능적으로 차이 날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코파 문제아리 코파보다 더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최신 제품이 과연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old is but good is new 오래되긴 했지만 좋은 건지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토폴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자기들이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고 미주노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새롭게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적 방식으로 축구화를 만들어서 발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적 축구화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이 동원된 소위 실제로 그게 첨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면 소재 산업 쪽에서 보면 점점 새로운 기술들이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보다 더 나은 점에 분명히 착안된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원단의 내구성, 원단의 신축성과 복원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다. 그 대표적인 게 매트릭스 세버 같은 거고 그런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은 원단상에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투입이 돼서 사용이 되면 확실한 어떤 효과가 있지만 그 소재가 축구와 어퍼에 사용이 되었을 때도 과연 이 원단이 개발될 당시에 소기의 목적, 그 소재가 추구했던 어떤 기능적 특성을 축구화가 구현을 해서 그것이 축구 선수들에게 경기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은 뭐 2002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품 자체로 보면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옛날 방식을 채용을 해서 신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축구하고요. 2002년에 이 제품이 국내에도 나왔었어요. 국내에 나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이런 제품이 나왔는지를. 네, 아무도 몰랐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출시됐을 때 가격이 2002년 기준으로 82만 5천 원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축구화 중에서 사실은 축구화 제품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랬고 여기에 안쪽에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물론 소가죽입니다. 텅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지금 매여져 있는데요. 이 끈은 제가 맨 게 아니고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구입을 했던 거고 물론 82만 5천원을 다 주고 구입하진 않았어요. 다 주고 구입하진 않았지만 소비자 가격이 82만 5천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한국에 몇 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은 양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고 뭐 10켤레 이상이 이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제품이 과연 나와서 지금도 유통이 되는지 중고로든 아니면 새 상태로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옛날 축구화가 가죽 패치로 붙여서 가죽을 어퍼와 결합해서 가죽으로 만든 아웃솔 플레이트를 사용한 축구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브랜드는 하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오늘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브랜드가 궁금하신가요? 못 보던 제품이어서 궁금하시겠죠? 제가 공개를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축구화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 당시에 그 한국의 페라가모 코리아가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한국의 2002 월드컵 프로모션 차원에서 신발을 공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도 페라가모 로고가 들어가 있고 요 밑에 신발에도 페라가모라고 적혀 있어요. 가격이 매우 비싸죠. 매우 비싼데 사이즈는 이게 7 사이즈 그러니까 UK7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250원도 되나요? 260원도 되나요? 260원도 되겠군요. 네. 요 사이즈 한 개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이니까 명자이겠죠. 네. 명품이니까 명품이라고 축구화 자체로도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멋진 명품 축구화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축구화를 보면서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 아니면 과연 우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경기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우리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축구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의 축구화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아웃솔 플레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랬었을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어서 제가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꽂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 옆에서 봐도 가죽 패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신발이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은 사실은 이제 요 그 알루미늄 스터드 말고도 따로 스터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섞여 있는 스터드가 이 페라가모 박스에, 역시 명품답게 이런 것도 그 종이가 아니라, 네,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격은 얼마였죠? 네. 아, 892,000원이군요. 80,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892,000원. 아, 이 초점이 여전히 안 맞네요. 네. 89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 연월이 2002년 6월 8일 이렇게 되어 있고, 2E의 뭐죠 이게? 255mm고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이런 명품 브랜드 오히려 정확해요. 재질에 이렇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읽어보면 재질에 가피 소가죽, 창 소가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의 명칭은 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월드라고 적혀 있어요. 예. 굉장히 제가 아끼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축구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78 월드컵 말고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의 스페어 스터드는 이렇게 PU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예, PU 타입이고 보통의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넓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해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길이는 뭐 13mm, 16mm 이런 식인데, 사실 16mm보다는, 13mm보다는 전통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나일론, 일종 나일론이죠. 나일론 스터드들이 이렇게 따로 여기에 페라가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천에, 예, 들어가 있고요. 물론 싸구려죠. 명품 브랜드 같지 않은 싸구려 그 렌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여간 제가 어쨌든 이런 제품을 제가 그 구입을 하게 된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때 어떤 레이더가 발동이 돼요. 레이더 발동되는 게 뭐냐면, 뭔가 어디를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는 사실은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수주가 이루어지고 분기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으니까, 과거에는 그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였는데, 뭔가 촉이 오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살 때쯤 되면. 그래서 그 촉이 이끄는 대로, 촉이 이끄는 대로 매장을 순시하는 거예요. 동대문 뭐 아디다스 매장, 뭐 어디야, 나이키 매장, 뭐 이태원 나이키 매장 이런데 순회를 하다 보면 뭐가 걸리죠. 예. 네, 그래서 2002년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페라가모를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라가모, 명품 브랜드인 페라가모에서 만든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축구화, 그 축구화가 구두 장인들에서, 코블러들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냐 하는 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줄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